척척척. 하나 둘 셋.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사랑에 빠진 아이칠링과 카리스마 매력으로 돌아온 크랭씨.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크랭씨인돌 안녕하세요. 크랭씨입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If you're chillin', I'm chillin'. 안녕하세요, 아이칠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이칠린 여러분, 신곡 알람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알람은요, 사랑에 빠진 마음을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린다 라는 위트 있는 가사로 표현한 곡입니다. 오, 알람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여기서 잠깐! 다현은행장님은 이 머릿속에 사랑의 알람이 울린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에브리데이 원스의 사랑의 알람이 울린답니다. 정말 센스 있는 답변이네요. 좋습니다. 네. 네, 다시 곡 소개로 돌아와서 짧게 무대 스포 부탁드려요. 네, 그럼 포인트 안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머릿속에 알람 돌리고 있어. 제 머릿속에도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크랭씨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있나요? 네, 저희 크랭씨 정말 멤버 빼고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멤버들이 마음가짐이 가장 크게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신곡 누구덤 되게 곡 제목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누구덤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존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 라는 뜻의 어허. 당찬 의미의 곡입니다. 네, 당찬 포부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크랭씨의 이번 신곡 한 소절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다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 better watch me, I will never stop. Never stop. You can bet on me, I never stop. 저 꼭대기. 와, 정말 강렬한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점점 궁금해지는 두 팀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 강렬한 크랭씨, 러블리 아이칠린 무대는 조금 이따가 만나고 지금은 무슨 무대를 만날까요? 몽환적인 멜로디 TAN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그럼 뮤직 큐!